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링입니다. 워스큐 다음 24/7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몇 편 더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우 그레이스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피소드에 출연한 래퍼들이 다 게스트 래퍼들을 데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리우 그레이스는 피처링 래퍼가 없어요. 피처링이 없어도 뭔가 멋있는 퍼포먼스를 해낼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 때문인 건지 Take It Easy라는 곡을 갖고 왔고, 여기 프로듀서가 보니까 투필즈와 라리아가 있습니다. 투필즈, 라리아 다 저한테는 익숙한 프로듀서들이죠. 퀄리티야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자, 저는 재밌는 사실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리우 그레이스와 민라이가 연인 관계였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 인스타그램 보고 아, 이해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번 랩비엣에 이제 여성 아티스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목을 받고 가장 많이 떡상을 할 소지가 큰 아티스트는 리우 그레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우 그레이스는 그냥 힙합이에요. 제가 왜 리우 그레이스가 힙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미 랩비엣에 나오기 전에도 리우 그레이스라는 래퍼를 알았고 어떤 음악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굉장히 저는 놀랐다고 전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인즉슨 팝랩 같은 것보다는 그냥 진짜 미국 본토의 여성 래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져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저는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민라이, 리우 그레이스가 있는 그 언더 더 후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힙합 그리고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좀 코어예요. 그러니까 코어 팬들이 좋아할 수 있을 법한 컨텐츠들이 거기 많아요. 그거 보면 저는 알죠. 아, 내 존심을 지키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티스트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리우 그레이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러면은 리우 그레이스의 Take It Easy라는 곡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프로듀서가 잘 붙었어. 이거 싱글 냈으면 좋겠다. 약간 가녀린 목소리인데도 뭔가 이렇게 약간 중저음 비슷한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아이스파이스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매력이 다 있어. 그리고 저 칭찬할 거 하나, 리우 그레이스 뿐만 아니라 뒤에 댄서들, 여성 댄서들의 아웃핏이나 느낌들도 확실히 뭐 안무 움직임도 그렇고 본토의 느낌들을 좀 많이 가져오는 느낌이 있어. 나 저렇게 여자 댄서가 듀렉 쓰는 거 있잖아요. 나 이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좋습니다. 저는 여성 래퍼들이 좀 더 이렇게 힙합다운 모습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남성 래퍼들이 오리지널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여성 래퍼들이 좀 더 이렇게 멋있는 거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뭐 가창 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그냥 just only rap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봐, 지금 순간적으로 봤지만 타이비지도 이 곡을 즐기고 있잖아. 이게 다 있다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딜리는 좀 팝랩도 하고 뭔가 좀 대중적인 코드의 경연들을 저는 그 당시에 랩비에 됐을 때 많이 했었다고 느껴졌는데 리얼 그레이스는 달라요. 그냥 힙합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아, 피처링 없이 이걸 채운다는 거 대단하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우! 저지 클럽. 비트도 그렇고 트렌디한 거는 여기 다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랩비아 시즌 3 진짜 수준 많이 높아졌다. 아 좋습니다. 여성 래퍼가 힙합다운 거 보여주면 남자 래퍼들보다 더 멋있어. No vocalist, no guest rapper, just straight rapping. 이걸로 다 끝났어. 그러면서도 귀엽고 섹시하고 키치한 느낌 다 보여줬어. 사실 저는 졸수가 좀 불만이야. 재능이 굉장히 많은 래퍼로 보이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비트와 리우 그레이스 벌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면 코어 팬들이 좋아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대중적으로는 조금 이 곡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민라이는 월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드릴을 신나게 보여줬잖아요. 아 저는 TV쇼에서 드릴 갖고 오는 것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리우 그레이스 건 민라이의 퍼포먼스 건 진짜 새로운 거 가지고 오려고 했고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했고 베트남에서 남들 안 하는 거 하려고 했고 진짜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거 지금 본토의 느낌이 어떤 거라는 거 바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 이거 진짜 잘한 거 같고 그리고 특히나 리우 그레이스의 퍼포먼스는 홀로 만들어낸 거여서 더욱더 좀 값진 느낌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전 이 퍼포먼스 보니까 리우 그레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4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진짜 잘한다니까. 예전에 딜린도 재능이 정말 대단했는데 딜린은 좀 더 팝적인 느낌의 음악들로 많이 보여주려는 했었고 요즘 개인 음악들은 좀 다르지만 리우 그레이스는 그냥 힙합이에요. 나 이게 좋다니까. 그냥 힙합다운 거 보여주는 게 제일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제일 가치로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우 그레이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